네, 샬롬, 엔젤송입니다. 밖에는 계속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오늘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가 조금 전에 왔다 가시고, 밥차를 드렸는데, 반찬도 없이 김치랑 소고기국이랑, 저희가 먹던 소고기국이랑 이렇게 드시고 가셨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셔서 커피 드릴까에 하니까, 밥 줘야지, 점심 때 오셔서. 1시쯤에 오셔서 밥 줘야지 하셔서 반찬 없지만 그래도 조금 드시고 가셨습니다. 네, 한 그릇 드시고 가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사오시는 찐빵인데 제 가족 수대로 5개 사오시고 또 어머니께 하나 6개 사오셨습니다. 이 코코아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주신 스위스 미스라는 핫초코입니다. 핫초코를 주셔서 이렇게 오늘 비 오는 날씨라서 커피도 마시고 또 코코아도 이래 태웠습니다. 아니 메시말로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마시말로가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요즘 용우가 사온 호두랑 인터넷으로 산 호두랑 제가 사온 오징어랑 간식으로 잘 먹고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수대로 사오시고 또 어머니 것도 사오시고 해서 6개를 찐빵을 사오셨습니다. 항상 저희 집 앞에 시장에 만두가 맛있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오늘 비 오는 날씨에 또 엔젤송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래 사오셨습니다. 네, 한 개는 제가 먹고 두 개는 용우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엔젤송 이거 먹고 또 커피 마시고 그렇게 오늘 점심 했습니다. 김치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제가 집을 너무 어지럽게 두어서 있으면 잔소리 하겠다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부족한 딸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보여드릴, 또 어머니가, 네. 갓집사가 어제 장로고 시합격했는데, 아시는지, 장로님 인재가 앞두고 있다고 이렇게 돈을 네, 장로 취임을 축하합니다 하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머니 쓰실 돈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셔서, 대구은행에서 찾으셨네요. DGB, 대구은행 가셔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이렇게 돈을 또 주고 가셨네요. 네, 금일봉 축하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도서관 갈때 뜯어온 민들레인데 길가에 있는 민들레를 뜯어서 차로도 마시고 끓여서 차로도 어제 계속 마셨습니다. 그리고 초고추장 무침은 맛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매실도 넣고 용호가 만든 매실액도 넣고 또 간장, 식초 넣고 유물의 고추장도 좀더 넣었습니다. 네, 해찬대 새콤 달콤 초고추장 넣고 다 먹어가서 별로 없어서 유물의 고추장 넣고 간장도 조금 넣었네요. 참기름도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통깨도 좀 뿌렸습니다. 네, 마늘도 다지면 더 맛있겠네요. 네, 보여드릴 건 없고, 요즘 호두가 머리를 좋게 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또, 오늘 바나나가 좋다고, 네, 바나나가 좋다는 영상은 아침에 유튜브로 봤는데, 바나나가, 면역을 높이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집에 바나나가 떨어졌는데도, 사서 먹어야 되겠네요. 네.
네, 어머니도 바나나를 꼭 하나씩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오는데 봄비가 내려서 이렇게 코코아도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오늘도 네, 곰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뿌옇게 되네요. 펄펄 끓고 있네요. 어머니 계실 때는 이 곰국이 아직 끓이기 전이어서 이렇게 뽀얀 국물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용어 한 그릇 떠주고 이렇게 뽀얀 국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곰국 안 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어머니께는 되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좋은 걸 대접해야 되겠네요. 네, 잣별을 어머니께서 주신 떡국떡이 있어서 곰국 국물에서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네, 갓집사가 삼겹살 사오니까 이렇게 예전에 또한번 고기도 샀을 때 받은 건데 어제도 또 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거 할 때는 잣별을 물에 담궈서 이틀 동안 하루만 물을 빼도 되는데 하기 귀찮아서 계속 힘을 빼고 이제 이틀만 이렇게 곰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도 너무 많이 우려서 먹었는데 또 이렇게 우려 먹게 되었네요. 이런 잣뼈를 핏물을 뺀 다음에 이렇게 푹 꼬아서 끓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떡국떡을 곰국에 하면 맛있다고 합니다. 떡국을 곰국에 끓이면 더 맛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어머니께서 주신 건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봄비가 내려서 곰국을 끓여서 창문이 뿌옇게 되었네요. 네, 오늘 말씀 못 드릴 좀 질병도 있고 아파서 아침에는 누워 있다가 어머니 오실 때쯤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곰국도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손이 좀 아픈데, 네, 요즘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아픈데, 또더 건강하고, 또 어머니께서 집이 어지럽다고 화를 많이 내고 가셨는데, 이제 손이 집도 좀 깨끗하게, 식탁 위도 어지럽다고 다 치우라고 하시고, 또, 오디오 위에 지저분하다고 오디오 어머니께서 주셨는데, 오디오 위에 항상 물건 얹어져 있으면 싫어하십니다. 항상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부족한 딸이지만 항상 영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요. 네,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곰국 앞에 있으니까 땀이 나네요. 네, 오늘 영상 곰국 또 민들레 무침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맛있는 커피도 드시고 또 코코아도 드시고 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 네, 행복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